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2절로 14절입니다. 시편 103편 12절로 14절입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용서는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악은 헤아릴 수가 없다 라고 우리는 늘 느끼고 체험하며 삽니다. 그래서 억만죄악 가운데 억만죄악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고백도 합니다. 이 말은 잘한 일이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 그 자체가 참 크고 놀라운 은혜요, 평화, 경이로움입니다. 억만죄악을 사하셨고 멸망으로 치닫는 그런 생명들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십자가 죽음 앞에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참 처절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한 죄수를 용서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 귀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용서는 누가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하는 그 용서, 한계를 두지 않는 그런 용서일 것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이 장애인 사역은 어떻게 보면 자기 용서입니다. 자기 용서가 되어져야 치유와 회복, 서밋의 응답 속에 또한 사역을 하고 사역자로서, 전도제자로서 발디딤을 할 것입니다. 이 많은 장애인들이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자아를 찾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게 돌 근방에서 이렇게 소아마비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자아를 찾는 그 시기, 그때 제 눈앞에 보이고 이런 장애를 가지신 분들 그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정말 아주 큰 산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부모나 타인에 대한 어떤 원망도 참 많이 하게 되고 신이 살아있다면 어찌 나한테만 이런 가혹한 일을 허락하셨을까라고 신을 원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때는 세상에 내 장애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은 장애가 없고 나만 장애가 있고 나만 어렵다는 겁니다. 이 원망은 답을 찾지 못하자 이제 타인을 넘어서 자기 원망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어찌 됐건 여차저차해서 용서의 복음을 만났고 원망이 용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신은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심을 체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답을 찾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저도 서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수를 꿈꾸던 24살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그에게 불행이 찾아오죠.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척수신경이 마비되고 목 아래 모든 사지가 마비가 됩니다. 이 청년은 일찍이 아버지를 잃고 또 어머니와 단둘이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외동이던 그는 자식이 이렇게 되어버린 그 어머니 얼굴이 계속 보이고 안쓰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치료를 3년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 후에도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원망 속에서 이렇게 용서의 복음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때마침 장애인 동호회에 한번 나오게 되었는데 봉사하던 여인을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분의 고백은 아내는 나에게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 있음을, 용서받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 용기를 주어서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라고 감사하는 그런 말을 들어보게 됩니다. 바로 용서, 치유와 회복의 통로, 이 언약의 메시지하고 똑같은 내용일 것입니다. 이분은 그 후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소리내는 것을 연습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또 여정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분이 저희가 이번에 18일 날 4시 30분 담임 목사님 모시고 진행하는 장애인 중한 연합 예배 특송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또 오늘은 이렇게 전문계 위원회가 기간 보고가 있는 날입니다. 농인과 제가 섬기고 있는 드림과 또한 사랑교회와 그다음 시니어 교회와 예술인 교회 다섯 기관이 전문교회 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해 주시고 항상 응원의 메시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18일 날 진행되는 우리 귀한 이 연합 예배 현장에 우리 성도님들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전문교회 위원회 주관으로 농인 교회, 드림 교회, 사랑 교회가 연합해서 장애를 4월 20일이 이제 일반적으로 지키는 장애인의 날인데 장애를 우리가 기념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 거죠. 장애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237 나라 5천 종족 장애인 복음화에 참으로 기회를 삼고 이 연합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귀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용서의 시작은 용서의 복음을 가지고 자기 용서입니다. 오늘 시편 103편 2절에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서 은택은 은혜 은자의 택자는 못, 연못이라는 못 택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은혜의 연못이죠.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그 연못에 못 들어간다고 원망을 털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38년이 아닌 50년, 뭐 그 더 이상의 시간 상관없이 은혜의 연못에 우리 예수님은 저희들을 넣어주십니다. 예수님 덕택으로, 이 택자는 덕택의 또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덕택으로 은혜를 입고 또 윤기가 쫘르르르 흐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겁니다. 택자가 또 이렇게 윤자에 윤기에 윤택하다 뭐 이런 그런 의미가 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서의 복음으로 우리가 은택을 입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송축하라가 무슨 의미입니까? 사랑과 감사의 표상, 이것이 송축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용서는 사랑이요, 용서는 가장 복 중의 복이다, 축복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 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용서가 되지 않으면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그 잘못했다고 자신의 잘못을 질책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도 아마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또한 자기 용서가 되지 않으면 이제는 죄책감을 넘어서 강박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 찾아야 되고 뭐를 향해서 막 힘써 행해지지 않으면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착으로 빠지기도 하고 몰두 중독에 이렇게 빠지기도 합니다. 또한 죄책감과 강박증에 시달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방임에 빠집니다. 내 자신은 무가치한 존재야.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학대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로 떵떵거렸던 그 베드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포자기, 어떻게 보면 자기 학대, 나는 참 무가치한 존재야, 자기 방임에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 용서의 복음으로 찾아오십니다. 다시 힘을 얻은 그 베드로 마가다락방 이후에 참으로 절대 제자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된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사명 주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뿐인 그 당신은 너무 존귀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택을 손축하는 언약의 그 백성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용서의 삶을 실현하는 서밋 인생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용서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사는 것이 바로 용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더불어 함께 화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은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라. 용서의 복음을 통해서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돌아서게 해라. 거기에 최고의 응답, 전도는 종합적인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먼저라면 이제는 용서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항상입니다. 횟수를 정하지 말고 끊임없이 한계를 두지 않는 용서, 이것이 제대로 된 용서다 라고 예레미야서 31장 3절은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는 겁니다. 한계를 두지 않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치유와 회복으로 서밋 인생으로 이제는 참으로 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별과 같은 응답을 다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용서가 먼저요 항상이라면 용서는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 용서는 보내버린다는 겁니다. 나에게서 보내버리고 동의해서 서로 보내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다 던져버리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참 용서를 실현해서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그런 평안하고 행복한 서밋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들에게 두 의미를 주셨습니다. 바로 피스메이커고 원니스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와 원니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용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기 용서를 넘어서 이제는 참으로 많은 자들을 용서하는 그러한 응답의 시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용서할 수 있는가? 주님의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않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과연 은택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십자가 사랑일 것입니다. 또한 은택은 부활의 영광일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영광을 잊지 말고 정말 주님을 24 송축하는 그러한 귀한 절대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참으로 25 영원의 응답 속에 우리가 참으로 서밋을 누리며 현장을 서밋으로 바꿔가는 그러한 축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펼쳐가고 있는 이런 모든 계획 속에서 참으로 생명건 헌신, 생명 살리는 헌신을 통해 생명 살리는 교회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절대 제자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원합니다.